딸이 화장하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는 광태 씨. 진한 화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걸까요? 어째 표정이 좋지 않은데요? 더 눈꼬리를 섹시하게 쭉 빼야지. 지금보다 더 길게? 그럼. 지금 딸에게 화장을 가르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입술도 핑크색으로 바꿔 바르고. 딸에게 섹시한 화장을 요구하는 아빠와 아빠가 말하는 대로 화장을 고치는 딸.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잠시 후 한껏 치장을 하고 나오는 유나. 그런데 아무리 여름이라고는 하지만 몸매가 너무 드러나는 건 아닌가요? 나 어때? 아니야. 그 몸에 쫙 달라붙는 치마를 바꿔. 너는 몸매가 확 드러나야 된다니까. 그치? 이건 좀 노멀하지? 자, 빨리 바꿔 입고 와. 알았어. 허허, 아빠란 사람이 왜 자꾸 이러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도 유나는 아빠의 말대로 옷을 갈아입고 나옵니다. 어깨와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아슬아슬한 원피스를 입고 나온 유나. 이거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그래, 이거야. 우리 딸 정말 이쁘다. 그런데 그런 딸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좋아하는 광태 씨. 아빠는 왜 딸에게 이런 야한 옷을 입게 하는 걸까요? 잠시 후 한 고급 주택에 도착한 두 사람. 도대체 여기가 어디기에 광태 씨는 딸 유나의 외모에 이렇게나 신경을 썼던 걸까요? 그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전에 말씀드렸던 제 딸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고유나입니다. 그래? 올해 나이가 몇이지? 예, 꽃다운 스물입니다. 일단 들여보내. 고맙습니다, 회장님. 유나야, 잘하고 와. 아하, 회장이라고 불리는 저 중년 남자에게 딸을 소개시키기 위해 찾아온 모양인데요. 대체 이 만남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그럼 돈은 얼마나? 그건 자네 딸이 얼마나 잘해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아마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겁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회장님. 돈이라니? 설마 딸 유나를 두고 저 남자와 몹쓸 거래라도 하는 건 아니겠죠? 잠시 후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남자 앞에 서 있는 유나. 그 모습을 광태 씨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체 광태 씨는 딸을 이용해서 무슨 은밀한 거래를 하려는 걸까요? 그 기막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서울 외곽의 한 식당. 광태 씨는 이곳에서 수년째 대리 주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월급과는 상관없이 늘 밝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광태 씨. 적당히 해, 적당히.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나? 누가 압니까? TV라도 얹어주실런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노력하는 광태 씨의 긍정적인 모습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날 저녁. 녹초가 다 돼서 퇴근하는 광태 씨. 그런데 집 앞에 놓여있는 쓰레기 봉투를 보고 멈춰서는데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봉투를 열어봅니다. 그 지저분하게 뭐 하는 겁니까? 힙에다가 그렇게 아껴 쓰라고 얘기를 해도. 지금 버린 휴지를 다시 꺼내 모이는 겁니까? 더러운 쓰레기 봉투를 아무 거리낌 없이 살펴보는 광태 씨. 이게 보니 지독한 자린고비였군요. 잠시 후 아내 미정 씨와 딸 유나가 뭔가를 보고 경악을 합니다. 바로 광태 씨의 옷차림 때문이었는데요. 아니, 당신이 왜 그걸 입고 있어? 뭐
뭐가? 아니 오늘 아침에 내가 버린 건데 당신 또 뒤졌어? 그래 내가 안 뒤졌으면 어쩔 뻔했어? 옆에다가 멀쩡한 걸 버리고 있어. 아우 정말 못 살아. 아니 아낄 걸 아껴야지. 아유 남직스러워 좀. 아니 벗어. 아니 벗어. 그 짠이 광태 씨가 버린 물건을 다시 주워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닌가 본데요. 에이 아무리 절약도 좋지만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그날 밤 잠자리들 준비를 하는 미정 씨. 자 이번 달 생활비 거기 놔둬요. 좀 아껴서 써라. 응? 알겠지? 잔소리를 늘 입에 달고 있는 광태 씨. 돌아서다 말고 또 휴지통에서 뭔가를 꺼내는데요. 아, 아내가 버린 화장품이었군요. 그런데 이번엔 가위로 잘라서 확인까지 합니다. 다시 이거 뭐야? 아직 반이 남았잖아. 다 썼는데 뭘 그래. 어? 야 봐봐 여기 구석구석 묻어있는 거 안 보여? 좀 싹싹 싹싹 긁어서 쓰라고 좀. 이렇게 이렇게. 아 정말 못 살아. 이거 제목 그림이란 말이야. 제목 그림. 아 정말 이그 광태씨 알지도 못하면서 정말 왜 이럽니까. 아휴 치꼬리만큼 갖다주면서 별. 아휴 정말. 짠돌이 광태 씨 때문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부부입니다. 몇 시간 후 가족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 광태 씨가 몰래 집을 빠져나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주차장이었는데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는 광태 씨. 어째 수상합니다.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를 열어보더니 광태 씨가 흡족한 표정을 짓는데요. 그런데 주머니에서 웬 돈을 꺼내 트렁크 안에 집어넣는 광태 씨. 아니 이게 얼마입니까? 이 많은 돈이 어디에서 난 거예요? 트렁크에 돈을 집어넣고 꼼꼼하게 장부를 적는 광태 씨. 아무리 짠돌이라지만 식당에서 대리주차 일을 하며 모은 돈이라기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요. 대체 광태 씨는 이 큰 돈을 어떻게 모았을까요? 며칠 후.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한껏 차려입고 외출을 서두른 광태 씨 부녀. 그런데 딸 유나의 복장이 불편해 보입니다. 치마 자꾸 내리지 말라니까. 넌 다리를 많이 보여줬으면 좋아. 아 이런 옷을 안 입어서 좀 어색하네. 아 근데 진짜 이런 스타일이 먹힌다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넌 무조건 다 보여줄 생각만 해. 응? 자 가자. 이상하게도 딸의 노출을 부추기는 광태 씨. 잠시 후 의문의 중년 남자에게 딸을 소개시켜주는가 싶더니 혼자 집에 들여보내는데요. 그리고 두 사람이 나누는 은밀한 대화. 자, 그럼 돈은 얼마나? 자네 딸이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아마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겁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회장님. 아니, 광태 씨.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설마 딸을 두고 몹쓸 거래를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잠시 후 집안의 묘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잔뜩 긴장한 유나를 노골적으로 훑어보는 박 회장. 어디 다리 좀 볼까?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유나 또한 박 회장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따르는데요. 그리고 그 모습을 흐뭇한 표정으로 훔쳐보는 광태 씨.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며칠 후 고급 일식집에서 의문의 중년 여성을 만나고 있는 광태 씨. 드세요. 네. 그런데 갑자기 광태 씨가 여자 옆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자, 김 여사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예뻐라. 아니 광태 씨, 아내에게는 그렇게 짠돌이처럼 굴더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김 여사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하나 골라봤습니다.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그런데 제가 이런 거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 우리 사이에. 자,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더 좋은 것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쩜 저한테 딱 맞네요. 자, 이제 식사를 좀 하셔야 될 텐데. 허허, 광태 씨 설마 한눈을 파는 건 아니겠지요? 대체 중년의 여성과는 무슨 사이일까요? 며칠 후 화장실 앞에서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광태 씨. 아, 딸 유나였군요. 좀 나아졌어? 오빠 나 너무 떨려, 어떡해. 아이고, 우리 유나가 많이 긴장했나 보구나. 우리 유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된다고 아빠가 얘기했지?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먹고 해. 알겠어. 아빠도 잘하고 있게. 화이팅! 화이팅! 갈게. 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기에 유나가 이렇게 긴장을 하는 걸까요? 잠시 후 유나가 옷을 벗기 시작하는데 어랍시오. 안에 수영복을 입었네요. 게다가 방 안에 있는 여자들은 모두 수영복 차림입니다. 대체 여기 뭐하는 곳이에요? 저마다 거울을 보며 포즈 연습을 하는 미모의 여성들. 아하, 보아하니 여기는 미인대회 참가자 대기실인 듯합니다. 유나도 대회 참가자 중 한 명인가 봅니다. 잠시 후 무대로 들어서는 참가자들. 사실 오늘은 미스코리아 지역 예선 대회가 있는 날인데요. 유나 역시 미스코리아를 꿈꾸며 이 대회에 참가했던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름처럼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는 고유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는 낯익은 두 얼굴, 바로 박 회장과 김 여사였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자린고비 광태 씨에게 예상치도 못했던 고민이 생겼는데요. 엄마, 아빠, 나 할 말 있는데. 응, 뭔데 유나야? 나 미스코리아 대회 나갈래. 아니, 미스코리아? 아니, 너 미쳤니? 아, 왜? 나 옛날부터 미스코리아 되는 게 꿈이었단 말이야. 미스코리아 되는데 돈이 얼마나 든지 알아? 아니, 그리고 우리 집에 그런 돈이 어딨어? 미스코리아가 되고 싶다는 딸 이윤아. 하지만 집안 사정상 딸의 꿈을 지원해 주기엔 무리가 있었는데요. 풀이 죽은 이윤아를 보며 마음이 아팠던 광태 씨. 고민 끝에 광태 씨는 딸을 위해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정말이야? 쉬, 엄마 들어. 아내 몰래 딸을 돕기로 한 광태 씨. 그게 가능했던 건
광태 씨에겐 가족 몰래 모아둔 엄청난 비자금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할 때도 마누라한테 얘기 안 한 돈인데 가지간 뭐 우리 유나를 위한 일이라네. 뭐 돈이야 다시 모으면 되지. 대체 광태 씨는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모은 걸까요? 돈 욕심이 많은 X는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돈으로 아내 몰래 여러 가지 부업을 하며 비자금을 모아왔습니다. 그 금액만 해도 수억 원에 달했는데요. X는 이렇게 모은 비자금을 딸의 미스코리아 대회 로비 자금으로 사용을 했고 딸이 미스코리아가 될 거라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X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미스코리아 지역 예선 대회가 끝나고 며칠 후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눈칼이 뾰지. 이제 그만 잊자. 응? 아빠한테만 있겠냐고. 예선 탈락이 뭐야 예선 탈락이. 내가 뭐 그렇게 모자르다고. 쉬, 엄마 들어. 진정하고. 어, 그래 유나야 우리 다른 대회에 나가볼까? 응? 아 몰라 나가 짜증난다고. 안타깝게도 유나가 예선에서 탈락한 것입니다. 유나 어떡하냐. 그때 문 밖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는 미정 씨. 어째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다음 날 무슨 돈이 생겼는지 금은방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는 미정 씨. 딸은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뭘 그렇게 잔뜩 사는지 양손에 쇼핑백이 가득합니다. 대체 미정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시각 무슨 일인지 다급히 어딘가로 향하는 광태 씨. 아, 여긴 박 회장 집인데요. 이제 와서 뭘 어쩌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아니,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저 유나, 저 정말 어떻게 다시 안 될까요? 제 딸이 너무 힘들어해서요. 그 일은 정말 미안하게 됐네. 하지만 나도 할 만큼 했어. 그럼 제가 드린 돈은? 돈? 아, 무슨 소리야? 돈은? 예? 뭐라고요? 광태 씨는 대체 무슨 말을 들었기에 이렇게 놀라는 걸까요? 그 길로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온 광태 씨. 마침 아내 미정 씨와 마주칩니다. 네가 내 돈 가지고 왔어? 그런 거야? 맞아. 이제 알았어? 얼마 전에 웬 사람들이 와서 주고 가더라? 당신 거라면서? 광태 씨의 로비 자금을 아내가 돌려받았군요. 그래. 왜 여기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연히 해라. 없어. 다 썼어. 놀랍게도 광태 씨의 돈을 모두 써버렸다는 아내. 여태까지 그 돈으로 쇼핑을 한 것이었군요. 이 도둑! 그는 어떤 돈을 네가 빼돌려! 도둑은 내가 아니고 너지! 내가 거지같이 사라졌더니! 어? 나 몰래 그 많은 돈을 숨겨놔? 그 돈은 결혼 전부터 내가 갖고 있던 돈이야. 아무한테 물려받은 돈을 내가 왜 너한테 나눠줘? 그래, 두고 봐. 내 소송 걸어서 다 받아낼 테니까. 결혼을 했으면 공동소유지. 아니,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참 무식해요. 어? 과연 광태 씨는 아내가 써버린 자신의 비자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미스코리아 대회 참가한 이 예선에서 탈락하자 로비 자금을 받은 후원회사 측은 돈을 되돌려줬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내가 남편 몰래 돈을 가로채 임의로 사용해버린 것입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부부 간의 재산 관계에서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배타적 지배권을 가진 투기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며 남편이 아내 몰래 모아둔 비자금은 원고 자신의 노력으로 증식한 특유 재산임이 분명한 만큼 남편의 소유로 봐야 한다며 남편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미정 씨는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전 남편 광태 씨의 돈을 갚아야만 했습니다. 미정 씨 고생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특이하게도 월급 봉투를 두 개로 나누어 받는 미정 씨.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이번 달 수고 많이 했어. 다음 달에 또 봐. 예이 그지 점핑 같은 놈아! 두 사람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돈을 빼놓게 자야지. 결국 부부의 인연에서 지독한 악연으로 끝이 나버린 두 사람. 부부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모습을 만드는 건 자기 자신의 행동이라는 걸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